12번째 섹션의 주제는 Just One Congress입니다. 하나의 의회 혹은 국회라는 거죠. 이건 뭐 How to code democracy, 민주주의를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OP 플랫폼을 이용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을 마이너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상당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마이너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들을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기초의회에서 기초의원들을 마이너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오픈에이션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심장인 컨센서스를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게 오픈에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컨센서스를 마이너스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안 됐습니다. 컨센서스, 블록체인에서의 컨센서스와 사람들 사이의 컨센서스는 달라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컨센서스는 데이터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컨센서스이고 두 번째 이 컨센서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인데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한, 다 참이 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얼핏 좀 비슷하기도 한데 좀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첫 번째 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항목, 여러 선택지 가운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컨센서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거는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리고 위에 거는 결과입니다. 리절트. 이게 민주주의죠. 이거 디모크라시입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참과 거짓을 가리는가? True or false.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픈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컨센서스를 자동화한 겁니다. 마이너스한 거죠. 밑에 있는 걸 마이너스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니까 바로 디모크라시. 이 컨센서스를 코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Code another consensus입니다. Consensus or democracy.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했었어요. 토론들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다가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해시그래프의 vote without voting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재밌죠. vote without voting 자체가 이게 원래 목적한 바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보트 위더 보팅 자체는 뭔가요? 실제 투표하지 않고서도 투표 결과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동일한 결과가 누적될 때 특정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모집단의 분포를 100%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당연히.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한 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고, 두 번 던졌는데 또 나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백 번을 던져도 계속 앞면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동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기 주화일 가능성이 100%가 되는 거죠. 그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해시 그래프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액션, 행동들, 행위들이죠. 그죠? 행위들과 그 행위들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민주주의도 코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새로운 나무를 한 그루 심을 것인지 아닐지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느 한 국가의 국방비를 증액할지 말지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 과거 투표 성향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안건에 어떤 표를 던질지 사전에 알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안건이 주어졌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표를 던질지 사전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는 서로 상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오차들 간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그럼 A와 B라는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집단은 A라는 안건에 찬성할 거고 B라는 집단은 B라는 안건에 찬성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A라는 안건에 찬성하는 A 집단을 잘못 분석해서 B에 찬성할 거로 우리가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역으로 B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B라는 안건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A에 찬성하는 그 오류, 집단들 간의 오류에 의해서 오류가 오류에 의해서 상실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석 결과에 의한 오류의 크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류로서 오류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면밀하게 다듬어서 100%의 확률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만으로 투표가 된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로 끝내지 왜 투표를 하겠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 그죠? 여론조사로서는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짚어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오픈에시 플랫폼이 짚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의회로부터 국회로부터 국회의원을 마이너스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국민들 중에 누가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원래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데모는 사람이고 크라토는 지배죠. 대중에 의한 지배가 디모크라시잖아요. 이 대중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가장 적절한 이상적인 어떤 정치 의사결정 체계일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코딩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코딩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시스템이 목표하는 것은 기존의 의사결정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죠. 기존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0.1%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트 without voting, 보팅 없이 보트할 수 있는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하자는 겁니다. 마이너스 보트입니다. To vote without voting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존 현재의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제한된 정보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의사결정하고 적게 배운 사람들은 적은 정보로도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완전 시장 가설과 똑같습니다. 이전에 Just One Market과 마찬가지로 완전 시장 가설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성과 사회적 어떤 규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는 거죠.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막연히 대중에 의한 디모크라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코드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 의한 대중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우리가 유도해보자. 라고 대중들이 동의하는 방식대로 컨센서스를 유도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지금 투표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가장 도덕성이 검증되고,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검증되고,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그것도 검증되고, 그리고 법과 규칙을 준수했다는 사실도 검증된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비교해서 그두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대중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된 방식으로 투표 없이 투표하는 시스템을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은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consented consensus, 컨센서스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 그죠? 그런 동의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지, 그 간략하게 예를 보고, 그리고 실제 국회로부터 국회의원을 마이너스하는 시스템,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마이너스되고도 그 의회가 원활하게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회나 국회들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중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지 한번 코드로서 검증해보자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이승과 마찬가지로 OP 디렉터리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폴더를 만들죠. 콩그레스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따라오기 힘든 부분인 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는 건 좋으니까 학습 목적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트랙 보트 TS 파일입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누가 어떤 안건에 어떤 표를 던졌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Record the history of each person. 그죠? And his or her voting 성향, aptitude라고 할까요? aptitude. 스펠링이 조금 attitude. 투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attitude가 나오는 게 아니라 each person's voting, 그죠? voting입니다. voting result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analyze 하는 거죠. analyze the voting attitude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of each person. 그죠? 이게 이제 결과만 기록을 쭉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evaluate라고 해야 되나요? evaluate vote TS입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의 투표가 어떤 결과와 연동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대강을 찬성하는데 투표를 한 사람과 그 4대강이 낳은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4대강 사업이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면은 4대강 사업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베리에이트 보팅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베리에이트 보팅 파워 over each person. Based on his or her voting history.
and the result of Boltzmann. Based on comparing 해야 되겠네요. Comparing.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업의 평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 별도의 아무래도 펑션 안에서 해야 되겠죠. Evaluate project 그죠? 혹은 BERT result .ts 요거는 투표 결과로 실행된 사업의 성과를 evaluate 하는 겁니다.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project determined by BERT입니다. By BERT 그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별도의 알고리즘을 하나 구성했겠죠. Use quantitative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nd qualitative analysis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둘 다 이용을 해서 각각의 프로젝트 결과 4대강 사업이면 4대강 사업 그죠? 그리고 뭐 편의점 점포수 제한을 없앤다거나 혹은 뭐 몇 미터 이내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선 안 된다 혹은 들어서도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한 그죠? 결정하는데 찬성했거나 혹은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보팅 파워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와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펑션이 그러니까 보팅 파워 TS에서 그 결과가 각각의 보팅 파워를 클래스파이입니다. 클래스파이 더 보팅 power of each person of a citizen according to the subject of 뭐예요? subject of bot 되겠죠. 그래서 설사 특정한 voting에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의 주제 국방 예산을 정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보팅한 결과 그 결과가 그 F-35를 사기로 했다.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기로 하는데 난 찬성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F-35가 유로파이터보다 못하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면은 그럼 나는 보팅 파워가 한번 감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감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투표권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감소된다거나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oting power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분야 결정해야 됩니다. Determine a specific field of vote 생대되는 거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프로젝트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서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연관성 분석. Relationship Analysis. Analysis. TS. 요거는 어떤 프로젝트들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거고 상당히 많이 이미 발전되어진 알고리즘입니다. Analyzing the relationship. 그러니까 distance라고 해야 돼요. or distance. 그죠? among project. 그게 이제 relationship analysis입니다. 그래서 내가 F-35 무기 체제를 구매하는데 찬성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걸로 판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무기 체제와 관련된 다른 투표에서 나의 투표 voting power가 감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뭐 명부도 일단 작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list of votes 라고 할까요? t
예스. 여기는 투표권을 사람들을 클래스파이 하는 거죠. 클래스파이 시티즌 so into various groups.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example 어떤 마을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 마을에 속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되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도시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 도시의 시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의사결정의 후보군이 되는 거고. 한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각각의 시민들이 어떤 그 범위, 프로젝트의 범위에 따라서 투표권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오퍼트 리스트 펑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 a project of a town needs voting power from the residents of the town. 요겁니다. 요게 버틀리스트 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골격을 잡았습니다. 해서 실제 코딩을 진행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과연 요러한 방식,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거죠. 이게 디퍼렌시에이티드 보팅입니다. 그래서 차등화된 보팅 파워. 그 주주총회와 비슷한 거죠.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 시스템에서도 그 사람의 보팅 파워,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옳은 판단을 내렸는지를 근거로 해서 추후 그 사람이 유사한 프로젝트, 유사한 주제, 유사한 안건에 행사할 수 있는 보팅 파워를 결정해 보자는 거.